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부천과 천안시티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죠. 김형근 골키퍼입니다. 자, 3백 가동했습니다. 서명관, 닐손 주니어, 홍성욱. 중원엔 5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선호, 최재영, 바사니, 카즈, 정희웅. 최전방 투톱 한지호와 루페타가 오늘 천안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천안 김태환 감독의 선택 11명 살펴드리죠. 재중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홈백라인 가동했습니다. 아, 좌우 풀백은 오현규와 구대영, 김성주와 이웅이가 센터백 호흡을 구축합니다. 중원엔 3명입니다. 정석화, 신형민, 이광진. 최전방 공격수 3명입니다. 브라질 듀오 파울리뇨와 모따, 윤재석이 오늘 부천의 골문을 겨냥합니다. 역시 뭐 지난 시즌 검증을 마친 파울리뇨와 모따는 올 시즌도 천안시티를 위해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즌 산뜻한 출발을 노리는 두 팀, 부천과 천안시티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네. 화면 왼편에 홈팀 부천, 화면 오른편에 원정팀 천안시티가 포진합니다. 서명관 선수와 홍성욱 선수가 이제 2002년생 네. 아, 정말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도 닐손 오! 자, 지금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골퍼 해봤던 루프탑니다. 네. 이용희 선수는 재준현 골키퍼가 나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공격수가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진 않고 살짝 블로킹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루페타에게 이런 기회를 오호. 주면 안 됩니다. 올 시즌에는 더 날카롭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나 바사니가 왼발로 밀어줍니다. 헤더! 골대! 세컨파! 막아냅니다! 마지막에 루페타의 슈팅까지 잡아내는 재종현 키퍼입니다. 서명관의 헤더가 골대 맞고 나왔을 때 그 또 루페타 발 앞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사니가 중간 거리다가 오른쪽 측면 연결시킵니다. 잘 자, 봤어요. 자, 리버 들어갑니다. 정희우. 자, 왼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꺾어줍니다. 불쳐. 네, 그대로 재종현 키퍼 후방으로 흘러갑니다. 자, 아웃풀이 튀었는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들어 건 이후에 모따의 슈팅. 자, 공격 연달 슈팅! 골! 윤재석! 윤재석! K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윤재석입니다. 원정팀 천안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야, 이 공중볼을 붙여줬을 때 이 모따를 지나간 공이 파울린 선수 경합하면서 윤재석 쪽으로 탁 튀었거든요. 네. 근데 윤재석 선수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각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찌릅니다. 여기 다시 보시죠. 야, 파울리뇨의 부드러운 턴 이후에 모따의 슈팅 그리고 세컨볼. 아, 이렇게 네, 첫 터치 밀어놨을 때 나는 슈팅을 할 것이다. 슈팅 타이밍이 완전히 열렸어요. 여기서 볼게요. 첫 터치를 툭 밀어놨을 때 이미 골대가 보였단 말이에요. 네. 높이 찰 필요 없어요. 구석으로만 정확히 찌르면 됩니다. 그것을 신인 선수인 윤재석 선수가 K리그 데뷔전에서 해냅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데 다시 이봉진. 가운데로 짧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바사니가 왼발로 받아냅니다. 바사니 넘어졌는데 일단 오현정 주심은 그대로 경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박스 안쪽 슈팅! 야! 내친 김에 멀티골까지 노려봤던 네. 윤재석입니다. 야, 윤재석 선수가 지금 볼 오는 스피드를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는 움직임 대단히 좋았어요. 네. 와 움직임 컨디션 예사롭지 않은 네. 윤재석 선수인데요. 첫 골을 넣었던 장면과 비슷한 이 슈팅 각도가 나왔는데 네. 멀티골의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한지호 선수가 자유롭거든요. 자, 바로 한지호에게 전달을 합니다. 앞쪽으로 툭 밀어주는 선택. 크로스 꺾어집니다. 슈팅! 골! 들어갑니다! 동점골 최재영! 동점을 만듭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 오른쪽에서 정희웅 선수가 파고 들어가면서 컴백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지금 최재영이 박스 안쪽까지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석화가 빠져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유리한 부천이었잖아요. 네. 후방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은 맨마킹이 없어요. 이제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민재석 선수가 프로 데뷔전에 첫 골 그리고 이제 김영근 키퍼에게도 첫 골을 또 네. 만들어주네요. 자, 윤재석 또 갑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시도 나가기 전에 닐손 주니어가 일단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파울리뇨 왼발 슈팅! 그대로 벗어납니다. 파울리뇨 이게... 슈팅! 말 그대로 진짜 역동과 감동 다이나믹이잖아요. 예, 역동이라는 의미가
바사니. 바사니. 루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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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자, 걸려 넘어지는데요. 하지만 두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야, 루페타 선수에게 기회가 왔지만 일단은 재중현 골키퍼의 선방이었고 그 후에 옵사이드 선언. 하지만 이제 공격수들이 경기 감각은 끌어올려야겠지만요. 이런 찬스들은 좀 살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루페타 선수 스스로도 부담이 적어집니다. 자, 부천과 전라시티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라운드 후반전 출발합니다. 양팀 진영 바꿨고요. 화면 왼편의 원정팀 천안, 화면 오른편의 홈팀 부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사니에게 볼이 튀었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하는 인물이죠. 경기해야죠. 자, 크로스. 오호. 자, 등지는 플레이. 루페타의 슈팅. 재종현 키퍼가 안전하게 막아냅니다. 코너킥 감겨져 날아갑니다. 구대용의 헤더. 박스 안쪽에 있는 루페타. 루페타. 아, 옵사이드가 루페타. 선언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물론 이게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도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을 것 같아요. 가운데로. 자, 왼발 뻗으면서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역습 준비할 수 있는 천안입니다. 파울리뉴 쪽이 비었죠. 자, 오른쪽 파울리뉴 박사도 진입. 그대로 슈팅 퍼체. 자, 이어집니다. 못다 이광진. 이광진의 크로스 반대편 파울리뉴에게. 자, 살짝 길었어요. 자, 이번엔 구대영이 준비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뒤쪽 밟아주는 패스. 하지만 닐슨 주니어가 냄새를 맡고 끊어냅니다. 이번엔 부천의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역습인데요. 마사리 앞쪽으로 루페타. 루페타. 이번에는 강하게 차지 않고 살짝 공을 들어 올리면서 본인은 골을 직감하고 셀러브레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골대 맞고 나오네요. 이때 끝까지 2차 세컨볼까지 확인을 하면서 달려 들어갔다면 이건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 골 운이 정말 네, 안 따릅니다. 역전골을 원하고 있는 홈팬들입니다. 가사리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깊게 했어! 재중현 키퍼! 자, 와, 팀을 위기에서 건져 올리는 재중현 키퍼입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최병찬.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조금 높았기 때문에 최병찬이 야, 반대편으로 찍어내리는 헤더를 했을 때 너무 찍히다 보니까 재중현이 역동작이었는데 이걸 끄집어냅니다. 불제되면서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됩니다. 파울리뇨. 짧게 짧게 다시 한번 파울리뇨. 오른쪽 못다의 슈팅! 막아내는 김영근 키퍼입니다. 이거를 못다가 조금 급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파울리뇨가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다시 줬을 때 약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디딤발을 한번 제대로 짚으면서 슈팅을 시도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자, 박스 안쪽에서 가슴을 떨궈놓고 슈팅! 골! 골! 다시 앞서가는 득점! 원정팀 전환시티가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이광진의 득점. 야, 선수 교체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뭐 어수선할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거를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네요. 야, 천안시티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첫 골을 선물하는 이광진 선수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서 길게 붙여졌고 못다의 헤더. 아, 이 세컨볼에 대해서 이광진이 가슴으로 잡아놓고 이거 타이밍 어려운 건데 원스텝으로 그냥 맞춰버립니다. 이거 수비수자가 많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슴 터치 이후에 이 타이밍 못 잡고 한 번 더 바운드 시켰으면 블러킹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네,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이광진입니다. 자, 부천의 프리킥 준비하는 바사리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 바사니 왼발 슈팅입니다. 짧게 뒤쪽으로. 자, 아크서클 부근인데요. 오른쪽에 오십니다. 바사니! 황재환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커너킥 날아갑니다. 자,
일종의 볼 떨어집니다. 자, 안재준 슈팅 막힙니다. 다시 앞쪽으로 짧게 안재준 자, 어떻게든 연결시킵니다. 바산이 왼발이 있어요. 바산이 그리고 속 튕겼다. 슈팅 터치. 몰아치는 도전. 송진주의 슈팅. 여기서 잡아놓고 아 임팩트 좋았는데 아 그런데요 재중현 골키퍼가 길을 좀 예측하고 있었죠. 네. 자, 하지만 아직 바사리가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바사리가 뒤쪽으로 송진규!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송진규 슈팅. 닐슨 주니어의 크로스 헤더. 자 박사 좀 혼돈 상황이에요. 등지는 플레이. 일단 그대로 갑니다. 일단 파울리뉴의 기회인데요. 파울리뉴 1대1 찬스. 파울리뉴 세기를 막습니다. 파울리뉴 세기골. 이제 스코어는 3대1이 됩니다. 먼 거리를 혼자 단독 질주해서 골키퍼가 제끼고 넣었는데 요거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안시티가 넣은 득점 이전에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 요게 과연 페널티킥 판정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페널티킥 판정이라면 지금 파울리뉴 선수의 득점은 취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부천의 공격 장면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파울리뉴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와 경기 막판에 정말 또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득점이 인정됩니다. 아, 득점으로 인정이 네. 됩니다. 자, 파울리뉴의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스코어는 3대1이 됩니다. 그 전에 경합 과정에서의 파울 장면은 없었다 예. 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네, 이렇게 경기는 종료됩니다. 부천과 천안시티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라운드 부천FC의 개막전 경기였었는데요. 최종 스코어는 3대1. 원정팀 천안시티가 이번 시즌 첫 승리 순항을 예고하는 경기입니다. 자 이광희 선수 오늘 팀 승리 그리고 득점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쨌든 이제 또 천안시티 유니폼을 입고 경기 출전을 하셨는데 경기 전에 김태환 감독님께서 좀 어떤 조언 좀 많이 해주셨나요? 궁금합니다. 일단 저 또한도 새로운 팀에 왔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경기 나가기 전에 자신감 있게 하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팀에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만 찾고 또 늘 해왔던 대로만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게 오늘 제가 경기를 하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하위 팀으로 이적을 한다는 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 시즌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라는 게 천안시티의 경기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광희 선수가 느낄 때 내부적인 분위기 올 시즌의 목표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결과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 또 새로 저희는 스토리를 또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타트하는 저의 지금 첫 시즌 시작이 승리로 좀 이어져서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목표를 어느 지점을 정하는 것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오늘처럼 제가 간절하게 저희 팀의 색깔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경기를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시즌 또 열심히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